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아, 부서 없다. 부서 있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게 멘티스가 짱이야, 멘티스가. 형들, 나 지금 밥을 안 먹어갖고. 짜파게티 좀 먹어도 될까요? 아, 나 지금 밥을 안 먹어갖고. 첫 끼에 첫 끼 지금 일나자마자. 소용을 안 산다. 근데 밥 좀 먹고 하자. 나 밥을 안 먹어갖고 지금 첫 끼야, 첫 끼. 오늘 아까 5시까지 방송해갖고 배가 너무 고파요. 좀 빨리 짜파게티는 불어 터지니까 빨리 먹고 하자. 오케이? 죄송해요, 갑자기 먹방. 빨리 먹고 갈게, 형들. 짜파게티 두 개. 김치에다가 짜파게티 넣는 이렇게 먹어야 돼. 맛있어. 약간 불어 터지긴 했는데. 맛있다. 아, 맛있네. 김치, 엄마표 김치. 맘 김치. 뭔가 가요. 방송하고 좀 이따가 한 6시까지 가야 돼. 차려지느로. 저희 집이 큰 집이에요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큰 집이다 보니까 차례가 많습니다. 네. 절만 인사만 진짜 거의 한 절만 한 2시간 해야 돼요, 진짜로. 와, 맛있다.
아, 배고플 때 뭘 먹어도 맛있다, 진짜. 배고플 때는, 배고플 때 뭐만, 뭘 먹어도 진짜 맛있어. 트린 연정님 마흔 개 가자. 트린 연정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요. 그 절만 한 6시간 해야 돼요. 아 6시간이 아니라 절만 2시간 해야 돼요 진짜로. 왜냐면은 저희 집 큰 집이다 보니까 조상님들이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절 많이 해야 돼. 근데 또 제사 지내고 나면은 차례 지내고 나면 맛있는 음식들 또 먹으면 되게 꿀맛이잖아 얘들아. 맞지? 떡국이랑 그 뭐 산적 이런 거 맞지? 비빔밥도 먹고 맛있지. 모함형님 어서 오시고요. 이거 그냥 짜장 짜장. 아 근데 라면은 항상 김치가 있어야 돼 진짜.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갑자기 먹방에서 죄송해요 진짜로. 배고파가지고. 아 이거 짜장 무슨 짜장이죠 태토비 씨? 올리브 짜파게티. 올리브 짜파게티? 올리브 짜파게티래요. 네. 두 개입니다, 두 개. 와, 이거 봐봐. 이런 게 또 맛있어, 김치가. 김치가, 이런 게. 커피 한 잔 시원하게. 아, 역시 커피는 사랑이야. 모함님 69개 가자. 69개 감사합니다.
모함님 10개 아, 가자. 모함님 10개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, 좋다. 자, 다시 카톡 합시다. 유아, 유아. 먹냐, 먹카, 유카. 먹방 유아. Let me hear you say, oh!